Hello. When traveling to some countries you are not familiar with, you can always get help from the embassy for information and assistance. And you would probably need assistance, especially if you were traveling to Haiti this time. Since there is no Korean embassy in Port-au-Prince, the one in the Dominican Republic has been busy for almost a month now assisting Korean aid workers for Haiti. And I have met up with the Korean ambassador to the Dominican Republic, Kang Song-ju, right before leaving Santo Domingo to hear about how the embassy has been helping, as well as how the Haitian President René Préval thanked Korea for helping his country. 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뭐라면 섭나라까지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 IT 참사가 도미니크 공화국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본래 이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이 IT 공화국은 한 섬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그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IT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은 항상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가 IT에 많은 관심을 쏟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그 구호물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생필품 같은 게 그쪽으로 지금 그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 하면 약 30% 정도의 평상시 그 매출 상승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IT 국민들한테 그건 참사가 상당히 그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 국민들은 양국 관계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IT에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도미니크 공화국 대사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한국 정부의 지원을 좀 돕고 계시는지. 예, 그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파견된 것은 구호대 1진,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과 의료진, 그 다음에 구호대 2진은 주로 의료진, 그 다음에 방역대원,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사관이 우선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서는 행정지원, 로지스틱 문제, 그러니까 우선 도착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 그 다음에 많은 장비가 왔습니다. 그 장비를 세관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시켜주는 거. 어떤 그런 그 행정적인 어떤 지원 문제가 우선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분네들이 가셔가지고 실제 구호활동을 어느 지역에서 할 것인지 또 어디에서 치료를 할 것인지 그래서 그분네들 활동 장소를 저희들이 조정, 중재해주는 그런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시는데 무엇이 어려우셨는지? 제일 힘든 게 통신수단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여기하고 IT뿐만 아니라 IT 내에서도 통신수단이 두절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우리 그 대사관과 거기와 연락이 쉽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IT 내에서도 그 포토프랭스라는 수도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떤 어디를 찾아가거나 그게 아주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호대의 활동 장소를 선정하고 이런 데 있어서 어디에서 할지를 상당히 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그걸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국제 기구나 또는 주재국 정부인데 주재국 정부의 어떤 청사 80-90%가 이게 전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주재국 정부의 어떤 기능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게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는 상황은 또 모든 나라가 일시에 그 국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도 여력이 없었고 또 원래 우리 대사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번에 많이 좀 희생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또 도움을 못 받게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직접 IT에 다녀오셨는데 가서 보시니까 개인적인 소감이 어떠셨는지?
IT 정부 관계자들을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마침 그 총리께서, IT 총리께서 저를 뵙자고 한다고 해서 제가 또 거의 가는 도중에 대통령도 이제 조회해가지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안부를 전했고, 저는 상에 그 프레발 대통령이 제 손을 잡고, 한국 정부가, 그 자기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달라. 뭐 그런 부탁도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총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협력 방안에서 이제 그 논의를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그 주위 그분들이 어디에 지금 위치했는지 뭐 이런 걸 쭉 보면서 참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얘기를 좀 국제사회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앞으로 도미니크 공화국 대사관에서는 그 앞으로의 지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세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런 국제사회 노력에 한국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언론에서 발표됐듯이 우리 정부가 직접 그 군대를 PKO 병력을 그 UN의 이름하에서 그 파병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함께하는 그런 노력에 우리가 적극 참여한다는 그런 방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양자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그 IT 정부하고 IT의 재원 과정에 이제 참여하는 건데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이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우선은 그쪽에 그 IT 국민이나 정부한테 우리 한국의 그 경제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그런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를 IT 정부 국제기구와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 그 기업들이 단시간 내에 진출해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그 뒤에서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구호단체 민간인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저한테도 영광이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So, Nari, the assistance from the Korean Embassy and the Dominican Republic was crucial for the Korean rescue team workers to work effectively. Right. I mean, they also helped reporters, Korean reporters who were there with food or water sometimes. And, you know, they assisted us and guided us the place where we could stay, although it was just open yard and we slept on the ground. But, you know, the Haiti situation, we couldn't ask more. Mm. Now, Ambassador Kang just mentioned in the clip that he had briefly spoken to the Haitian president. Mm-hmm. Would there be any more meetings between them? Well, the Ambassador Kang will probably need to contact Haitian government officials for a while, as long as Korean rescue teams to be sent to Port-au-Prince. And not only that, he will need to discuss about some Korean companies trying to open business in Haiti. As one Korean company has completed basic research on the electricity network in Haiti and working on building a 30,000 kilowatt thermal power plant in Port-au-Prince. This will help in creating jobs for Haitians there. All right, Nari, so tomorrow you'll be talking about the orphans in Haiti? Right. We're looking forward to that. Thank you. Thank you.